그, 아, 김유신 할아버지가 이게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존이 됐잖아요. 이제 추존이 됐는데, 그게 이제 흥덕왕 전에 헌덕왕이 있었어요. 헌덕왕. 809년에서 826년. 그때 그 김웅원, 이제 그 장청 할아버지 아들, 그러니까는 그 개국공행록을 쓴 김유신 행록을 쓴그 장청 할아버지 아들을 웅원 할아버지가 뭔가 김헌창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대요. 그거를 공소판으로 여의찬 균정과 아찬 우징으로 세 사람이 함께 영삼군 하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웅원 할아버지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징이 흥덕왕인가? 그 다음에 이제 균정하고 이제 웅원 할아버지 세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가 합해서 삼군 하야 출격 평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원년 병호년에 축조 강장 성하니 그 그거는 이제 축조 강장 시하니 성 강장 성뭘 했다는 얘기 같은데 저 자가 저기 자가 하니 주 300리라. 그래서 이제 질사환하야 호위 전주인민이라 하다. 그러니까 전주인민은 할아버지가 완산주 도독을 했어. 완산주 도독. 그러니까 그래서 흥덕왕이 저기 이제 그 흥무대왕, 그러니까 김유신 할아버지를 흥무대왕으로 추존해준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그 응원 할아버지의 공으로. 그 김한 할아버지도 이제 군이 된게그 이괄에 나는 평정해서 군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평정해주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거. 이제 그 이괄에 나는 평정하니까 아버지도 군으로 봉해주고 이제 그 본인도 군이 되고 또 아들 손자까지 군으로 보내줬잖아요. 근데 왜 흥무대왕이 됐을까? 근데 그때가는 그래도 뭐지 김혜김씨가 저기 했 저기 그래도 체력이 있었으니까 그 뭔가 공을 세웠으니까 흥무대왕으로 추존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이제 저기 하고 우징이 흥덕왕인가 그러면? 그러면 우징 흥 이름은 수종이라는데 우징은 다음 딘가? 어쨌든 우징과 균정하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군대를 합해서 반란을 이제 제압을 했어요. 김헌창이 반했대요, 반. 배반을 반자네, 반. 배반을 해서 그거를 평정했고 그 뒤에 이제 흥덕왕이 저기 즉위하고 하면서 이제 그정 이제 김유신 할아버지 흥무대왕으로 추존해 준것 같아요. 그러면 경문왕 때인가 뭐 때도 한번 추존이 됐어요. 그러면 두 번을 추존을 당했는데 그런데 경문왕 때는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.